한달반 동안 아직 머리를 못 깎은 상태로 지금 거의 패인이거든요, 머리 길이가. 일단은 제가 오늘 들고 온거 뜯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랩입니다. 뭐 포장지는 딱히 특별한 게 없네요. 이 램의 좋은 점이 뭐냐? 스펙 4600 클럭의 1.5V CL 18짜리 램입니다. 현존하는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 이상 되는 램은 판매하는 램이 없어요. 이거를 3600의 CL 15짜리 지스킬 램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.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438.99달러에 샀어요. 직배송은 지원이 안 되고요. 환율 따지면 49만 3천원짜리 제품이고 총 합해서 55만원짜리예요. 국내에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램은 4266의 CL 19짜리가 최고 제품이고요. 국내 가격이 45만원 정도 합니다.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통 3200의 CL 14짜리 구매하는 걸 제일 추천해요. 왜냐면 4200의 CL 14짜리면 4266의 CL 19는 웬만해서 그냥 들어가거든요. 해외에서 사실 거면 그냥 3600의 CL 15짜리 사시는 걸 제일 추천을 합니다. 3200의 CL 16짜리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CL 16짜리하고 CL 14짜리는 등급이 다른 램이에요. CL 14짜리는 최고 수율 램이고 CL 16짜리는 최고 수율의 발톱에 정도 되겠네요. 보통 뭐 삼성 비다이 비다이 하는데 다 똑같은 비다이는 아니에요. 비다이라도 아무튼 오늘 비교는 이 램이랑 제 컴퓨터에 달려있는 3600의 CL 15짜리랑 비교를 할 거고요. 태보 램 타이밍은 1차 램 타이밍만 잡을 겁니다. 이제 2차, 3차 램 타이밍을 잡으면 성능이 더 올라가고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크가 가능하겠지만 그거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차 램 타이밍만 좋은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.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. 그리고 원래 램 오버클럭은 저 같은 경우에 안정화를 HCI 램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800% 이상 TM5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20회 이상 안정화를 통과시킨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를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게임 플레이했을 때 크래시가 안 뜨면 램 오버가 이제 안정화가 다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 다 하려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TM5 5회 통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물론 최종 안정화를 보면 이제 5회 통과 기준보다는 수율이 좀 더 낮게 잡히겠지만 대략적인 수율 있잖아요. 그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율이 차이가 나는지.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요. 성능 테스트는 ADR64로 테스트하고 게임 벤치마크는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벤치마크 딱 하나만 돌리도록 할게요. 3600의 CL 15짜리 먼저 오버클럭을 하도록 할게요. 테스트 환경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. 짜잔! 뾰롱! 전압은 1.5V를 기준으로 할게요. 4400에 18, 18, 38이 들어갔고요. TRFC는 제가 수동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770까지 풀려 있습니다. 이거는 TM5 5회는 통과하네요. 좀 더 줄여봅시다. 이제 최종 통과된 값은 4400클럭에 17, 17. 레이턴시는 좀 높게 나오네요. 이게 프로그램 다 끄고 하면 레이턴시가 좀 더 낮게 나오거든요.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거는 이제 벤치 딸 뭐요? 한 번 더 돌릴게요. 39.1. 크게 더 낮아지진 않네요. 게임 프레임 벤치마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벤치의 정확성을 위해서 여러 번을 돌리고 싶지만 귀찮아서 한 번만 돌릴 겁니다. QHD 말고 FHD로 하겠습니다. QHD로 하면 아무래도 프레임 차이가 더 안 날 테니까 최대한 프레임 차이가 나게 보이기 위해서 FHD로 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렉트 10으로 할 거고요. 가장 높게를 기준으로 할게요. 최종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램을 바꿔보도록 할게요. 지스킬 램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고클럭 램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다른 건 없어요. 디자인은 다 똑같고 그냥 수율 선별이 돼서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만 바뀌는 거지 다 똑같은 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평범한 지스킬 블랙입니다. 여기 나중에 꼽으면 이제 RGB가 나와요. 꼽이고 올게요. 지금 떼온 램 이거예요. 3600의 CL15짜리. 이거는 RGB가 없는 모델입니다. XMP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값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4600에 18, 22, 40이라는 클럭 값이 들어갈 겁니다. 어? 어? 안 돼! 야, XMP가 통과가 안 된다고? 아, 근데 생각을 해봐요. 지금 아까 뭔가 클럭이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. BLCK 값이 조금 높은 느낌이 들었어. 아,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. 이거 100으로 바뀌었었네. 지금 갈라이크의 문제점이 뭐냐면 BLCK 값이 표기는 100으로 돼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건 100.8이 들어가요. 그래서 한 단계를 안 낮추면 메모리 클럭도 더 높게 들어가고 CPU 클럭도 더 높게 들어가서 안정화가 더 힘들어져요.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죠. 4600 클럭 약간 낮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건 뭐 오차 범위 수준 내라서
아, 통과 안 되는 BLC 내려도. XMP가 안 들어간 거 심각한데? 에반데. 아무튼 QBL이 이제 그 메모리에 XMP를 보증하는 메인보드가 적혀있는 페이지입니다. 이제 ASUS 같은 경우는 G370 보드에 Maximus X FX, 제가 예전에 썼던 보드 들어가고요. MSI는 G370에서는 게이밍 프로 카본, 그리고 G390에서는 게이밍 엣지 들어가요.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갈라이크가 게이밍 엣지보다 상위 보드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여기 QBL은 안 들어가 있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. 왜냐면 대놓고 상위 보드니까. 근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. 이거 두 개 다 램슬롯 두 개짜리 보드야. APEX도 뭐냐? APEX도 램슬롯 두 개짜리 보드입니다. 이러면 하위 라인업이 아닌 거예요. 램슬롯 이것도 두 개짜리 보드입니다. 전부 다 두 개짜리 보드예요. 근데 갈라이크는 뭐냐? 갈라이크는 램슬롯이 네 개짜리 보드입니다. 지금 G390 오면서 표면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자기들의 메모리 그걸 바꿨다고 했어. 원래 T자 레이아웃이라고 인텔에서 제시한 정규 레이아웃이거든요. 여기 램 슬롯을 4개를 썼을 때 인텔에서 기본을 제시해 준 거야. 이렇게 만드세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들었었어요. CPU에서 채널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두 개로 분리돼서 왼쪽 오른쪽 들어가고 왼쪽 오른쪽 들어가고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램 오버클럭이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만들어진 게 램 슬롯이 두 개인 메인보드들입니다. 램 슬롯이 두 개인 메인보드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.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되라고. 왜냐면 이렇게 두 개를 신호를 나눌 필요도 없고 채널 하나당 온전하게 슬롯 하나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돼요. 그래서 여기 QBL에 들어가 있는 보드들도 전부 다 램 슬롯 두 개인 보드들밖에 없는 거고. 근데 갈라이크는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.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마치 램 슬롯 두 개짜리인 보드들처럼 채널 하나가 나와서 한 개의 슬롯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신호가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. 나머지 램 슬롯으로. 그러니까 마치 여기 두 개만 꼽아서 사용하면 램 슬롯 두 개짜리 보드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비슷하게. 근데 이게 램 슬롯 두 개짜리하고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상은 다른 거예요. 결국엔 램 슬롯짜리 두 개 보드의 램 오버클럭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. 왜냐? 자신들의 하위권 라인업인 이것도 QBL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램 안정화 테스트까지 통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. 갈라이크에서는 안정하고 자시고 TM5 5회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. 안정화 들어가면 오히려 값이 더 높아지겠죠?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램 슬롯 두 개짜리 보드보다 램 두 개만 꼽았을 때도 램 오버클럭이 좀 더 구리다. 이거 세 개의 이제 램 오버클럭 능력을 보는 거죠. 확실하게 램 오버클럭 능력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된 겁니다. 근데 갈라이크는 여기에 속해 있는 메인보드라는 거 아시겠죠? 여기가 이제 APEX, G390 다크, 에브가의 G370 마이크로 뭐 그런 보드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. 그리고 ITX 계열 메인보드 ITX 라인업들은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어요. 보드 크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두 개예요. 그래서 램 오버클럭 능력이 ITX 보드들이 좋은 거예요. 난 메인보드 테스트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팩트가 돼버렸어요. 아니야, 이거 이상해. 이게 MSI 보드가 저번에 램 오버클럭 할 때부터 느끼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무슨 값을 넣어도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. 되는 값으로 한번 부팅을 해준 다음에 다시 바이오스 들어와서 다시 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3200을 넣어. MSI 이 갈라보드가 갑자기 이상하더라고. 램 오버가 한번 부팅이 안 되기 시작하면 쭉 안 돼. 내가 되던 값을 넣어도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근데 나중에 다시 되는 값 넣어서 부팅 시켰다가 다시 넣으면 또 들어가 값이. 이상해 보드가. 뭔가 이상해요. 라이젠 같아. 확실하게 명확한 그게 없는 거, 이유가 없는 거 있잖아요. 아니 왜 안 되지?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갈라이크가 있어요. 봐봐, 17, 17인치 부팅 되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 부팅 되잖아. 아까 안 됐던 건데 똑같은 값을 넣었는데 부팅 한번 되고 나서 다시 값을 넣으니까 되잖아. 와, 보드가 웃겨. 더 이상 줄이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죠? 네, 뭐 나중에 세부 렌탈은 제가 알아서 잡겠고 일단은 이것으로 수율이 더 좋다는 거는 밝혀졌습니다! 와! 근데 어느 정도 좋은지는 돈값은 못하는 것 같은데? 본전 아니요? 개손해. 이 정도면 개손해지. 여러분 이미 오버클럭 보드를 80만원짜리를 사고 2080Ti를 샀다는 점에서부터 가성비는 이미 저는 물 건너간 사람이에요. 게이밍에 9900K를 사고 램에 55만원짜리 램을 샀다는 것 자체가. 와, 레이턴시가 줄었다. 무려 1 나노세컨나 줄었다고요. 한 번 더 돌려도 38.1이 똑같이 나오네요.
어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니? 우리 사랑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37일 못 가는 거니? 여러분 여기 켜져 있는 이 프로그램들 다 끄고 하잖아요. 36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. 근데 의미가 없죠? 나 레이턴시 36 찍었다 이렇게 그냥 축하해주세요 이거지. 그냥 실 사용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죠. 단 1%도 의미가 없죠? 근데 프림체가 안 날 거예요. 솔직히 나긴 하겠지. 나기는 하겠는데 막 와 야 25만원 이 정도 나 돼? 이거는 절대 아니고 와 25만원 땅바닥에 버렸네? 약간 그 정도일 것 같아. 25만원이면 글카 커스텀 순행을 했으면 프레임이 5%는 더 올랐겠다. 아 프레임 못 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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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나 아까 140대 아니었어요? 아니 차이가 많이 나는데? 8프레임이면 5차 수준이 아니에요? 재부팅하고 한 번만 더 벤치 해봅시다. 150하고 140이 차이는 5%가 넘어요. 아까는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. 여러 번 해보자. 다시 재부팅한 다음에 다시 돌립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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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었던 건가. 1회만 더 돌리자. 아 도대체 어떻게 150프레임이 나온 거지? 150은 꿈이었다고 한다. 안 돼! 5%의 프레임 상승! 25만원을 썼는데. 야야야 네 울어요. 이게 그래픽 카드가 프레임을 잘 뽑은 건지 보자. 여기 잘 보세요. GPU GPU 부분이 150프레임 나왔던 게 157이 나오고요, 나머지는 140 후반대입니다 전부 다. 이거 하나만 157, 하위 5% 프레임도 이거 하나만 131이고 나머지는 전부 120대 초반이에요. 10프레임 차이 나죠? CPU 렌더링은 평균값이 221, 222, 223 거의 그냥 똑같아요. 오차 범위네. 하위 5%도 오차 범위네. 그러니까 CPU 성능은 바뀐 게 없습니다. 똑같아요. 똑같았는데 이게 프레임이 튀었던 거는 근데 갑자기 그래픽 카드가 열일에 해서 프레임이 튀었다. 결국에는 내 램 때문에 프레임이 높았던 게 아니고 결국엔 글카 때문에 높았다. 이게 이전 램이고요. CPU 렌더링 이게 지금 램입니다. 최소값은 이게 튀어서 그런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 평균이랑 95%만 보면 되거든요. 똑같아요. 그냥 CPU 성능이 똑같아. 그냥 내가 지금 램을 바꾼 게 의미가 없다고요. 일단 오늘 결과 이거 같은 경우에는 55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샀던 3600의 CL15짜리 이게 30만원 아래로 살 수가 있는 램입니다. 국내에서는 이제 3200의 CL14짜리 램이 있는데 그게 37만원이에요 국내가 좀 튜닝램 가격이 비싸긴 한데 국내에서 사실 거면 그걸 사고 해외로 사실 거면 E램이나 아니면 뭐 RGB 있는 걸 원하시면 3200의 14짜리를 이제 직구해서 사시면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. 이렇게 고클럭 램은 메인보드까지 더 좋은 걸 사셔야 효과를 보는데 더 좋은 걸 사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굳이 고클럭이 보장이 되는 램을 굳이 살 필요는 없다. 그냥 3200에 CL10이잖아? 3600에 CL15짜리를 사고 메인보드를 차라리 좋은 걸 사라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램 오버클럭의 효용성 뭐 2666클럭과 3200클럭과 뭐 3600, 40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도 한 번 더 할 거지만 지금은 최고클럭을 비교를 해본 거잖아요. 사실상 가성비는 똥쓰레기 수준이라는 거, 오버클럭 능력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불편하네요. 제가 지금 이거 11월 20일 날 주문시켜가지고 12월 7일 날 도착해서 2주 넘게를 이 램을 기다렸는데 정작 프레임 상승은 없어요. 돈은 25만원을 버렸고 아무튼 불편합니다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난쟁이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 안녕.